너무 환경이 진짜 이 산속이라 그런지 굉장히 신비로운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많은 생물들을 제가 5박 6일 동안 열심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기서 숙소에서 머물다 보니까 열대과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 두리안, 망고, 뭐 파파야 이런 것들 열대과일들 많이 먹었는데 이 찌꺼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와가지고 하고 싶었던 게 바로 트랩 설치로 해가지고 어떤 곤충들이 올지 한번 궁금했었습니다. 네, 엄청 많이 먹었죠. 이게 쓰레기통인데 이 쓰레기통을 그대로 부어가지고 둘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망고인데 얘가 되게 잘 먹어요. 얘 이름 지었는데 얘가 론이거든요. 이 친구는 다시 데려갈 거고 여기 안에다가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한 하루 정도 뿌릴 거예요. 근처 환경은 이 정도고 여기 근처에 정갈도 있고 야간에는 뭐 풍뎅이랑 사슴벌레 종류가 많이 날라와요. 제 생각에 친구 브로키 하나? 굉장히 큰 친구죠? 많이 나왔고요. 볼 때마다 감동인 것 같아요. 목에 무슨 문양 같아요, 막. 자, 여러분들 다음날 아침입니다. 지금 일어나자마자 왔어요. 굉장히 부시시한 상태인데 여기는 역시나 평화롭네요. 자, 저기 아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딱 슬리퍼랑 뒤적뒤적 거리려고 핀셋만 딱 들고 왔는데 혹시나 거머리 있을까봐 살짝 무섭네요. 뭔가 있을텐데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는 아침이지만 좋네요. 자 여러분들, 방금 나비 날라가서 봤어요? 방금 나비 엄청 큰거 날라갔거든요. 풍뎅이. 저 엄청나게 먹네. 이거 무슨 풍뎅이지?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왕풍뎅이랑 약간 풍이랑 반반 섞인 느낌이에요. 여기 한 마리 나왔고. 이야, 여기 보면은 진짜 개미 군단. 진짜 개미 엄청 많다. 잠깐만요. 진짜 우리가 먹었던 거 다 있네. 지금 바로 여기 산속이라서 밤에는 이제 수액 같은 걸 먹고 이제 보통 그 자리에서 땅에 숨는 습성이 있잖아요. 한번 여기 근처를 한번 다져봐야겠는데. 여기 설마 풍뎅이 한 마리밖에 없나? 설마 아니겠죠? 여기 뭐야? 여기 뭐 있다. 여기 있다. 벌. 타우루스다. 이거 얼핏 보면은 약간 알키데스 닮았어요. 저는 타우루스 지금 처음 보거든요. 어디다 빼지? 담을 데가 없는데 우선 여기 둘게요. 뒤집어 놔야겠다. 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내 거 핀셋 어디 갔지? 됐다. 분명히 여기 아래 들어간단 말이죠, 애들이. 진짜. 왜 없지? 아따가워. 뭐야. 역시 파니까, 땅 파니까 역시 나오네. 자, 여러분들, 뷰세팔로스. 뷰세팔로스. 되게 작다. 얘 애기네. 거의 넓적사슴 먹을 건데? 거의 그냥 애기, 베이비 친구인데. 어쨌거나, 냄새 맡고 왔나봐요, 밤에. 안녕. 나이다. 다리 후들거려. 자, 여러분,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경사가져 있어가지고. 다리. 이거 뭐야? 여러분, 대박! 여러분, 대박입니다. 여러분, 코카서스. 여기 옆에 이거
설마 이거 잔챙이 이거 먹으려고 붙어 있는 건가? 와.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트랩을 설치한 거에 바로 코카소스까지 왔어요. 야, 나 이거 진짜 꿈의 장수풍뎅인데 이게 제 트랩에 걸릴 줄이야. 이것도 그냥 완전 허접하게 쓰레기통에 있는데. 야,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숙소고 그냥 옆에 그냥 여기가 바로 숙소고 그냥 옆에 뜰 앞에서 그냥 채집을 하는 건데 야간에도 많이 날라온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이렇게 제가 유인 작전으로 채집 될 줄은. 여기 앞다리 하나가 없네. 아, 얘 앞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야, 왜 이렇게 멀리가 있었냐. 야, 앞다리가, 와, 그래도 멋있다. 야, 배고픈가 보네. 계속 먹어요. 야, 밤에 안 먹고 낮에 왔어? 야, 여튼 나이다. 야, 자, 지금 이 타우러스 친구도 나오고. 여기 풍뎅이 어렸어. 여기 작은 풍뎅이 친구도 나왔습니다. 야, 어쨌거나 유인 작전 대성공. 오늘은 이렇게 맛배기로 한번 해봤는데, 아, 오늘 오후, 아침, 저녁, 밤까지 신나게 한번 채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야, 미안해.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야, 이거 흥분했다. 오, 야, 야, 야.